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 데이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호박 접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저는 주황색 종이 한 장과 또 이제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을 하면 호박이죠. 호박 무늬가 들어간 종이 한 장과 또 띠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구는 풀과 가위, 집에 검정색 색종이가 있으면 검정색 색종이 조금과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박부터 먼저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끝과 끝선을 잘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또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다림질을 꾹꾹 잘 해주시고요. 또 뒤집어서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었던 거를 펼쳐서 밑에를 살짝 누르면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양 옆을 눌러서 접어주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사각주머니를 이용해서 호박을 만들 건데요. 자, 보이시면 날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앞장의 한 장을 옆으로 보내고 중심선에서 못 미치게끔 옆으로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이 꾹꾹꾹 선을 내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중심선에 살짝 못 미치게끔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선이 보이시나요? 요 끝선은 요 위에 우리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로 살짝만 올려 접어주세요. 너무 끝이 뾰족하면 호박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살짝만 접어주는 건데요. 반대편도 또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쪽도 지금 했던 거와 똑같이 해주세요. 살짝만, 이때는 꾹꾹꾹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종이가 두꺼워서. 꾹꾹꾹꾹.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뒤집어서 중심에 약간 살짝만 선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을, 벌려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올려 접어주세요. 꾹꾹. 여기도 종이가 두껍습니다. 힘을 주어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또 반대편은 우리 아까 냈던 중심선이 있어요. 살짝 그 선에 맞추어서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또 요 위에 중심선이 생겨요. 그 선에 맞추어서 위를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 끝에가 너무 뾰족하죠.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그냥 살짝만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살짝만 조금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호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박에 저는 모자를, 이렇게 보시면 모자를 씌웠어요. 요 모자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정사각형 사이즈입니다. 가로, 세로,
서로 사이즈가 똑같아요. 만약에 접으실 때 사이즈가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새 뉴스를 보니까요, 그 저희 작은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할로윈 파티를 했었거든요. 이제 할로윈 분장을 입고 가서 이제 사탕 바구니를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받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복장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집에 있던 엘사 옷을 입혀서 보냈었거든요. 한참 이제 엘사가 유행을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이 나왔죠? 그거는 안으로 집어서 올려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넣어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앞장을 이 끝선에 보시면 여기 끝선에 맞추어서 위로 비스듬하게 올려 주세요. 그럼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여기 우리 아까 접어서 올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길이가 똑같아지거든요. 이렇게 맞추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위에 종이를 아래로 한번 내려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요 끝선은 살짝만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끝선만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자, 요렇게 모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접었던 거를 펼쳐주세요. 펼쳐주시고 요 삼각형 부분만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게 그냥 망토만 둘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옷을 입고도 저희 아이도 망토도 안 두르고 그냥 엘사 옷만 입고 가서 그 사탕 받기로 했거든요. 부모가 직접 가서 이제 바구니에 아이들 사탕도 나눠주고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도 많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과한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적당히.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아까 호박을 접었던 거를 한번 안에 넣어 보겠는데요. 넣으실 때 위에 뾰족한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이죠. 보이시면. 그리고 우리 호박 접었던 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요거는 양면 테이프로 갖다가 붙여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요. 겨울이 오려고 하는지 몸도 많이 힘들고 나이가 먹어가서 그러는지 발가락도 시렸고 그러더라고요. 요 부분 사이에도 들뜨지 않게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좀 깔끔한 걸 원하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가장 좋습니다. 풀보다는. 자, 붙여주시고 하나하나씩 떼서 여기도 붙여주세요. 밑에도 떼서 붙여주시고 옆에도.
그러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그래서 우리 붙일 때 여기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 우리가 접었던 모자의 이 삼각형 부분의 끝 부분에서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끔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알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끝에서보다 살짝만 올라가게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양면 테이프로 붙일 때 요 끝선과 끝선을 먼저 중심에 맞춰서 한번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그리고 저는 딱 세 번만 양면 테이프를 자르겠습니다. 요거 만든 거를 갖다요. 왜 가랜더를 만들어서 이제 걸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걸 갖다 이제 밑에 나무 젓가락 같은 걸 붙여서 이제 아이들과 인형놀이 같은 거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바구니를 접어서 그 옆에 장식으로 갖다가 꾸며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호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너무 덜렁덜렁 거리죠? 여기는 풀칠을 해서 이렇게 쭉 붙여주시면 돼요. 자, 풀칠도 호박선 여기 머리 끝선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더라고요. 풀칠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꾹 붙여주세요. 자, 붙였죠. 저는 이렇게 일자 모자를 해도 되는데요. 저는 약간 풀이 붙었을 때 살짝 연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끝이 좀 날카로운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앞으로 슉 말아주세요. 말아주면 조금 더 모양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꾹 그렇게 풀칠을 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기가 좋아요. 꼭 풀칠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이렇게 잠깐 1, 2초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면 잘 말리더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말리진 모습이. 그래서 아까 띠를 했지요. 요 띠 잘라놓은 걸 갖다가 풀칠을 해서 뒤로 그냥 둘러만 주시면 됩니다. 줄도 요 선에 맞추어서 살짝 뒤로 끈띠 길이는 사이즈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두께와 원하는 길이 정도에 맞게끔 잘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잘랐는데요. 이게 좀 싫다 하시면 가위로 이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모양이에요. 꾹꾹 한번 쭉쭉 눌러주세요. 꾹 쭉쭉 잘 붙게끔 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호박의 가장 중요한 거죠. 눈, 코, 입을 붙여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검정색 종이에 저는 뺀 끝부분을 그냥 가위로 자르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저는 끝부분을 그냥 살짝만 잘라도 이렇게 눈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뭐 내가 무섭게 붙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옆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귀엽게 붙이고 싶어 하면 그냥 일반 우리 스티커 눈을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도 호박하면 찢어진 눈이죠. 자,
코도 삼각형으로 붙여주세요. 코도 밑으로 살짝 해서 붙여주시고, 이제 입이 중요한데요. 입은 정말 그리기가 어려워요. 자, 집에 색종이가, 요런 색종이 있으시죠? 요런 끝에를 코로, 코나 눈으로 잘라서 쓰시고, 나머지는 그림을 그려서 입 모양을, 저는 살짝 입 모양을, 이거는 알아서들 잘, 그림 솜씨가 좋으시면 예쁜 모양이 되고, 근데 이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그냥 그 나름대로의 괜찮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그린 거를 오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시다 보면 끝에가 좀 얇아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싫다 하시면 그냥 웃는 얼굴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짜잔! 솜씨가 없어도 이렇게 잘 하시면 대충 입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풀칠을 꼼꼼히 해주고 입 주변에 밑에 입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잘 올려주세요. 자, 그럴싸하죠? 호박 입이. 자, 이로써 이제 호박 만들기를 다 하였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